네, 사장님, 그 도색 문의 주셨죠? 맛있게 드세요. 지금 사진을 봤는데 나는 예, 뭐 같은 경우는 현금값. 자, 예, 이거 봐주세요. 이게 뽑는 게 어차피 지금 안 깔지. 그거? 뭐 그러던가요? 아유, 일단 깔고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아니 깔고 가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달라는 대로 했지. 아, 시원하다. 시원해. 리모델링만 그냥 맨날 리모델링만 하네. 그래도 하이리무진이라 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올렸구나. 다른 분들 내려서 리모델링 하면은 여기 앞마당 꽉 차. 즐기시네. 노래방 지금 나도 조금 저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돈 주는데 6명이 떠들어대니까 정신이 없네. 괜히 다 동나요. 동나 하도 글을 써대니까. 자, 구조 변경이 아니 의자도 차 시트를 17년식 또 뭐가 있어? 옵션. 자, 이제 여기서 자 1279만원 플러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네? 내비. 아니, 내비? 네. 내비도 달아요. 내비도 여기서 달아? 내비도 해요? 네. 해요? 어, 내비도 달아야지. 저희가 직접 저희가 어차피 만지니까. 네. 할 때 뜯었을 때 해야지. 거기는 안 뜯지 않아? 내비는? 차 바닥에 뜯지 않아? 아니 그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라디오 박스에. 밖으로 안 달아. 아니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왜요? 관계가 해라 마라 얘기하지 말고 기준 아 그래 그러면 내비를 해라 그러면 돈을 보태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니 아까 형부가 다 이야기했던 거다. 아, 내비 아, 그래? 내비 넣어야 돼. 아 내비를 내비가 있으면 후방 카메라가 그것도 넣어요. 네, 그래서 여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형부랑 가세요. 네, 내비는 사제니까 저희 쪽에서 안 하고. 내비게이션 하는 데에서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4채널을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 블랙박스 4채널, 뭐 그런 거를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비용은 업자 가격으로 하니까 더 받지는 않습니다. 얼마 4채널로 했을까요? 4채널을 얼마 하는지는 몰라요.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안 달아봤어요. 2채널만 달아봤어요. 2채널. 블랙박스 2채널 어라운드뷰 4채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별개니까 일단 빼놓고 자, 여기서 요거 침상을 뚜껑식으로 서랍 빼고 필요 없다. 자, 엠보싱 달기 전에 에어컨 108만원 위아래 시트까지 전부 다 해서 130, 115 네,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600 에어컨이니까 600 설치 600이면 자 이렇게 돼요. 1일 2일 사용한다 3일 아 이게 1일, 2일, 3일이라고? 예, 쓸 수 있는 용량 전자레인지, 인버터, TV 다 사용하고 예, 전기, 겨울에 뭐 이런 거 뭐 전기장판, 히터, 히터 냄비, 물돌이 보통 히터는 거, 저기 뭐. 뭐야, 저기 무시통 히터 들고 하지 않나요? 예, 뭐 가을에는 근데 여름은 얘는 여름은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 2, 3시간이면 앵꼬 이렇게 돼요.
얘는 그나마 서너 시간. 얘는 그냥 반 가출인데 2박 3일은 견디고 있다. 뭐가? 에어컨을? 600제, 배터리 600제. 예, 600을 달면 2박 3일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치상은. 이제 저쪽으로 가 있어. 얘기 끝나면 와. 예. 600A를 달고 15도를 놨다. 이렇게. 그러면 몇 시간 틀겠다. 10시간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이제 캠핑을 실제 가보면요. 이런 기준은 그냥 기준을 뿐이다. 이거죠. 잘 때 15도를 틀어놔요. 15도. 자, 30분 지났어요. 여보, 이거 온도 좀 올려요. 이래요. 옆에서. 추워. 맞아요. 예, 추워. 그러면 25도를 올려요. 근데 계속 자. 4시간째 잤어. 그럼 누군가는 일어나요. 맞아요. 끄든가. 예. 오프 하든가 30도를 올리든가. 맞아요. 그래요.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600A가 3일은 그냥 보통 가더라 그죠. 제가 써보니까 그래. 네. 근데 더 많이 가게 하려면 태양광을 얹으면은 더 많이 가요. 확실하게. 그렇죠. 충전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예, 예. 아까 뭐 빼라고 했는데? 아니, 놀러 갔다가 저 수전 빼라고. 배터리에 앵커되면은 여기서 스위치 눌러서 시동 걸 수 있는 거 그것도 해줄 거야. 아, 비상시동 장치는 모든 차량에 다 장착이 돼요. 기본으로. 예, 기본으로. 그 전에 없었잖아.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한번 제가 놀래가지고. 새로 생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손님이 섬을 들어갔어. 아침에 배가 9시 배에요. 근데 이게 시동이 아침에 걸을 놨더니 짐 다 싸고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놈의 레카 사장님이 배를 타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여기서 선착장에서 내리고 배를 타고 자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40분, 30분 이렇게 돌아와야 된대. 그러면 배가 떠난다 이거요. 미쳐 죽겠다. 그 얘기를 듣고 비상시동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전기팀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그 비상시동 스위치를 누르면 5초 있으면은 인산철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로 순간적으로 14.6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충전이 한 방에 5초 만에 딱 걸리죠. 근데 그걸 영구적으로 써먹으면 안 되고 배터리 가게 망하니까 어쩌다가 만약에 안 걸리면 우리 차에도 있나? 없지. 없어. 우리가 없어. 나중에 와서 좀 달아주세요. 좀 달아줄게.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아니, 에어컨 달 때. 아, 그때는 다 까뒤집어서 할 때는 가능해요. 예. 리모델링 할 때 그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아니, 그걸 알면은 했을 것 같아, 나도. 아, 지금 그거를 장착하시고 요즘 다 장착이 되거든요, 기본에. 없어 이제. 근데 다 조화를 하세요. 그 나도 이거 뭐 설명 들어보니까 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탈출이 되고 마음의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재작년에 금호 네, 왁사. 아, 금호도 가서. 그럼. 배터리 앵고? 지금 사장님 얘기한 게 그거 있어. 배 타고 들어와야 되고 뭐야? 나는 사장님이 네. 알고 하는 줄 알았어. 첫 배터리 앵고. 네. 우리 인산철 배터리 앵고. 네. 아우. 전화했더니 네. 배 타고 나 지금 저 여수 시내 나왔는데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가려면 한 오후 5시쯤 된다고. 아, 그렇게 난, 되는구나. 그럼 난 그 다음날 어떻게 나와야 또 하루 타고. 그렇게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이제 그런 불편했던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갔다 오셔갖고. 그래서 그럼 제가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만들어서 제가 시동을 제 차에다 먼저 해보고 아침까지 본배터리를 앵꼬를 다 시켜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 해봤죠. 그랬더니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앵꼬 나온 상태에서.
근데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는 5초도 안 걸려요. 바로 걸려요. 네. 바로 한번 걸러준다. 너도 뭐 설명 들으려고 그래. 아니 이거 달라고 그래. 아 과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몇 번 줬더니 지금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없는데 자꾸 쳐다보고 다. 다 먹고 없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없어. 주댕이 한 대 때려. 야 너 가져가. 야 너 가져가. 침낭도 있어요? 이 침낭 매트 매트 이거 지금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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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이불 같은 침낭 이불 대신에 쓰는 침낭 침낭 말면은 예 한 이거 요 정도 근데 이제 침낭을 왜 쓰는지 아, 그 이불 대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 뭐 우리는 이불, 텐트 생활할 때 썼고. 아니 그러니까 이불 갖고 다니는 대신 우리는 침낭을 쓰는 거야. 이불 대신. 이불 대신. 그 침낭이 이렇게 쭉 펴면 이불 돼. 저기 따라서 언니. 언니는 가서 우리 차를 끌고 와. 그게 되는 거야. 그 여기 똥통 위에 수납. 크게. 그렇지. 냉장 언니, 냉동 위에 수납. 나는 우리 집 내려야 돼. 네.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 수납 가방. 여기도 수납, 수납, 에어컨, 수납. 여기 수납, 수납. 이렇게 돼요. 여기 수납은 내 거 수납 쓴다고 치고. 네. 낚시대하고.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그래. 자기 여기 찾아올 수 있지? 모르지. 조금씩 깜깜해서. 못 찾아와? 알았네. 그럼 혼자 가. 못 찾아오면 사장님 낙오자 되는 거. 아니요. 놀다가 대충 일하고 놀다가 낚시 갈 때 쫓아가면 됐어. 요거는 뭐 이제 그 저 이 가림마 네. 앞에 그 왜 그 남 침해 안 되게 왜 1m 40짜리 가림마 있잖아. 내 칸 예, 예, 예. 뭐 그런 거 낚시 가방 네. 이런 거 잔잔하게 넣어도 되고 네. 요쪽 거 같은 거는 지금 짧은데 부엌 살림이 대충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도 여기가 이제 거실용으로 공간이 좀 남아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짐 실는 자리가 많이 남지. 막 싣고 내릴 수 있는 거라.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디자인으로 해서 다시 짤게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예. 네. 수납 공간은 크게 뭐 막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 다녀보니까 수납 공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짐은 더 늘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